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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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당신이 알던 중화요리가 다가 아니다. 입맛을 사로잡은 중화요리의 폭격. 2020년 중화음식대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마치 태극권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면요리로 입문. 중화음식대전 첫 번째 맛집. 탄탄면이 엄청 맛있다고 소문을 들어서 여기 성산까지 달려왔습니다. 딱 한눈에 보기만 해도 뻘겋잖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예. 아이고 사장님. 예. 제가 소개해드릴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아 이거는 또 색다른 거네요. 국물이 또 안 보이는. 아 사장님 좀 앉아보세요. 우리 사장님께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또 분이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이렇게 운동만 하는 그런 국가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중화요리, 중화요리로 한 4년간 국가대표를 역임하셨던 우리 사장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메뉴 소개를 좀 약간 해주시겠어요? 아, 저 이쪽 메뉴는 이제 저희 우육면 중에서 이제 홍탕, 이제 토마토랑 간장으로 조린 우육면이. 아, 네. 이런 게 지금 토마토군요. 네, 참깨랑 이제 땅콩이랑 아. 이제 다진 가른 고기. 아, 비빔탄탄면은 네. 이제 국물이 없는. 네네. 아, 뭔가 비벼먹는. 네, 차가운 면은 아니고요. 따뜻하게 이제 비벼먹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수하게 제일 권법 들어갑니다. 고기국수에 간장 육수를 약간 섞은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구수한 맛. 달달한 그 간장 맛이 살짝 나는 듯한 느낌? 칼칼함으로 점철된 제이권법. 아 국가대표 탄탄면. 와 면 사이사이에 이 고기와 이 땅콩 가루가 같이 싹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 느낌 너무 좋아. 아 고소함의 신맛과 얼큰함 업데이트. 아 이게 식초가 또 살짝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탁탁 씹히는 그 베트남 고추가 또 씹히니까. 그냥 중화권이 그냥 딱 느껴지네. 따뜻하게 호로록 제3권법도 접수합니다. 이거네. 나는 이거다. 굉장히 고소하고 그 담백한 맛이 굉장히 딱 도는 게 제주에서 먹는 현지 음식. 아 색다른 음식. 아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재미 우리나라 중화요리 국가대표가 만들어주는 면요리. 현지 면요리보다 맛있다. 면요리 고수를 만났다면 이제 만두의 고수를 만날 차례. 화려하지만 담백한 기공무술 들어갑니다. 중화음식대전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서귀포 시내에 있는 정말 맛있는 만두. 정말 현지인이 직접 만드시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중 현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곳입니다. 노릇노릇 눈꽃이 촤악 펼쳐진 전통 만두. 원래 시장에서 약간 구경도 하다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잖아요. 떡볶이도 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다가 배가 막 불러. 근데 가다가 뭔가 디저트로 뭔가 먹고 싶어. 요 만두 하나 이렇게 포장 하나 탁 해서 가시면 아 너무 깔끔하게 서귀포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굉장히 드는데도 묵직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보이시죠? 이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쪽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해요. 고기만두랑 부추만두 하나씩 포장해 주세요. 이상하게 이 만두는 커피에 어울리더라. 나는 커피 하나 딱 들고 요거 사러 오죠. 커피 and 만두 부추만두 한입 베어물면
육즙 눈물 흘리는 그대여. 눈물이 나는 맛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만두가 서귀포였었네요. 이 집의 별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자리 좀 내어주세요. 제가 요거 하나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다 먹지 못한 게 후회한, 계속 생각나는 이곳의 마파두부. 마파두부는 이렇게 밥에 밥을 이렇게 싹 얹어서 뭔가 우리가 그 카레 이렇게 덮밥 해 먹듯이 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라의 마파두부예요, 이건. 굉장히 그 중에서도 강해. 먹어볼게요. 아유, 국물 없는 마라탕.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입안이. 와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굿. 중화반점. 서귀포에서 먹는 중국 전통 만두, 먹방 자선생이 제일로 좋아하는 만두입니다. 신흥 무림 고수가 등장했습니다. 중화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들. 쿵푸 파이팅! 야! 중화 요리 대전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전 그 중국 대륙을 아우르는 모든 요리가 다 있는 곳.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양꼬치. 우리가 양꼬치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구워서 먹게 되는데 여기는 찌란과 시침이 다 묻혀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옛날 그 우리가 많이 했던 그 게임 있잖아요. 청기 올려. 청기 뱉기. 뱉기 뱉기 내려. 청기 올려. 양꼬치 먹어. 소꼬치 먹어. 양꼬치 먹지 말고 소꼬치 먹어. 소고기는 약간 단맛도 나고 그런 쫄깃쫄깃한 꼬들꼬들한 그런 질긴 맛도 좀 나서 식감은 있어요. 그리고 양고기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이 찌란이랑 양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강하니까 좋네요. 소꼬치 먹어. 양꼬치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지금까지의 매운맛은 잊어라. 불을 지필 극강의 매운맛이 온다. 굉장히 인기죠. 마라. 마라 요리. 제가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제가 3단계를 도전하는 바람에 빠밤 제발. 한 번 빼든 숟가락 다시 넣을 수 없다. 괜찮은데? 좋은데요? 제가 여쭤봤어. 3단계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중국 현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아, 온다. 살짝 왔어요. 괜찮아요. 뭐 저 먹방 자선생이니까 괜찮아요. 그 현지인분들도 보통 2단계를 드신대. 초보자들은 그냥 1단계. 3단계는 뭐 욕이 나올 듯한 맛이라 그러는데 뭐 괜찮은데요? 뭐 이 정도야. 괜찮은데요? 여러분 너무 호로록 드시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살에 들어서 남은 거는 나중에 포장해 가서 집에서 먹어야겠어요. 아,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왜 이렇게 덥지? 겨울이 다 지나갔나 봐요. 마라탕을 먹으면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정말 강하고 맛있는 마라탕을 먹으면 봄이 온다는 거. 전장을 누비며 맛본 중화요리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2020년 중화음식대전 승전보를 울리며 배고픈 어린 양들아 나 좌선생을 떠나!